오디오까지 해놓으면 쓸만하겠는데.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용석입니다. 전날 저희가 브레이크를 튜닝했어요. 서스랑. 그래서 서스랑 브레이크를 튜닝하기 전에 제가 운행을 하지 않고 있었고 이제 좀 운전을 할 만해요. 어저께 이제 얼라인먼트까지 왔으니까 이제 운전이 되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이 차가 나이가 많아서 오디오가 너무 구렸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후방 카메라가 없어. 제가 알리에서 그 246 전용으로 나온 온보드를 하나 구입했어요. 그 중에서 뭐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그래도 좀 스펙이 괜찮은 걸로 골라서 주문했어요. 알리에서 협찬받은 거 아니고 제가 샀어요. 주문을 해서 물건이 도착했었는데 운행을 못해서 지금 계속 제가 여기를 못 왔는데 오늘은 이제 한변샵에 와 있어요. 전에도 한번 520D 작업할 때 왔었던 업체인데 저희랑 계속 협력 관계고 BMW 외에도 다른 모듈 수리도 하고 전장 수리를 하는 업체예요. 온보드를 장착하러 왔으니까 가져온 걸 꺼내야죠. 트렁크에 있어요. 안 열리네. 문 잠그셨습니까? 어? 안 열리는데? 봅시다. 아이고 이 뒤에서 이사륙 냄새나 이사륙 냄새. 이걸 운전하면 아직까지 몸에서 이사륙 냄새가 나요. 자 여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메이드 인 치나. 자 요거 제품 한번 열어보자고요. 뭐예요? 선물입니까? 자거클이에요 자거클이. 현이가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를 장착했을 때 원래 모양을 훼손시키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똑같은 걸로 사다 달겠다. 네. 아 싫은데. 근데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약간 올드카 좋아하고 저랑 좀 안 맞. 이거 안드로이드를 저 3구에 해주고 난 다음에 저 이제 와이프가 타고 다녔거든. 해주고 난 다음에 되게 좋아했어. 이거는 해야 된다. 여기 뭐 보니까 후방 카메라도 있던데 이거 후방 카메라. 아 이거 저기 1톤 차 사실 있으시면 거기다 이게 필수로 박으시면. 와. 아, 나 버스 사고 싶어서 버스에다 달아야겠다. 버스용 무방 카메라. 오, 분류 들어와. 마이크는 왜 있어? 핸즈프리? 전화해야죠, 전화. 물론 운전 중에 전화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지만 공익 캠페인이야. 여기도 심카드 꽂으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개통이 되겠죠? 데이터 나눠쓰기로 해서 그렇죠. 연결해도 되네? 그러면 팀앱이나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오디오를 탈거해서 저 온보드를 달고. 네. 얘는 어차피 일로 가야 되잖아. 네, 근데 딱 안 맞아요. 딱 안 맞아? 이게 온보드 용이랑 온보드가 아닌 용이랑 얘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뽑으면 되는 건데. 뭐야, 씨. 아니, 많이 뽑아봤잖아, 옛날에. 내가 옛날에 이사를. 그리고 요거. 이 전차주가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거치형 내비게이션을 장착해서 쓴 것 같아. 그래서 후방 카메라도 달려있거든. 이 선을 제거해버려야 돼. 이게 후방 잠깐만요. 아 후방 카메라만 달려있겠구나. 후방 카메라 GPS랑 선, 네. 후방 카메라 선 빼고 나머지는 다 뽑아버리면 되죠. 이거 샤크 안테나 달려있는 거 아니야? 빼버렸어. 잘라버리고 샤크 안테나 자석으로 붙어있더라고. 그럼 이거 샤크 안테나 거예요. 그럼 선이 거기까지 가있다는 얘기야. 그쵸 이거 제거. 후방 카메라부터 먼저 떼보려고요.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도색도 막 일어나고 한 거 보니까 오래됐으니까 하는 김에 새 거로. 여기 봐. 와. 들어오긴 했었나 봐? 그러니까요.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예 새 걸로. 이게 선 안 끊어지겠지? 씨, 딱 당기면 똑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오래되면 배선이 삭어서 딱 당기면 선이 똑 끊어져. 엄청 문제 많았잖아요. 239, 246. 야, 비만 안 왔으면 실리콘을 살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저 실리콘 손에 한번 묻히시길래요? 싫어. 안 하려고 흰 옷 입고 왔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장난감을 가져왔어. 나 일 시켜놓고 놀이라고?
조절 안 되죠 지금 원톨이를 하는데 조절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나 한번 해볼게. 이거 내 거보다 어렵나? 아유. 오. 이런 거? 이 기존의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던 배선인데 아마 이거 빼다가 잡아 뜯어서 이거 뜯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내까지 안으로 다 들어있는데 여기 찢어서 얘를 뺐죠. 하기 힘드니까 찢어서 여기 쪽으로 해서 안으로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실내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딱 이렇게 들어가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한 5분 정도 더 걸리거든요. 아쉽죠 이런 게.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우 예, 너무 시원합니다. 머리 쓰시면 안 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머리 좀 보이겠어, 이거. 지금 기존에 달려있는 배선들이 너무 좀 지저분해서 정리를 하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네요. 내가 필요한 옵션 들어간 거 무따로 막 부품차 막 100만 원 막 그런 거 있으면 하는데 사와가지고 시트 옮겨 달고 막 해면 좋겠는데 작년까지는 나왔었는데 올해는 아예 없네. 이제 다 포기하나 봐. 이제는 없을 시기긴 하죠. 안타깝다. 이 차를 자유롭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남이 갖다 때려 박았는데 폐차돼 버리면 지금 여기 들어간 돈을 그대로 날리는 건데 그래서 올드카를 선택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그거야. 차량 가액을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것까지 하면 거의 1,500돈 들어가는 건데 사고 나서 당장 하면 140, 150밖에 안 주거든. 그게 제일 걱정이다. 아이씨, 끌고 다니면서 진짜 바람 좋은 날 한번 동네 한 바퀴 뺑 돌고 세워놔야 돼. 잘 나오죠? 와, 느꼈어. 사악한 웃음소리. 여기다 SD카드를 꽂아서 아예 내 영상만 틀 수 있게 할까? 현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 계속 아빠 영상만. 이 차 타면 내 것만 계속 보게 만들어야 돼. 안 타, 그런 거 아니야. 실내 복원도 할 거야. 전부 다. 시트 바꿔야지, 그 전에. 시트를 뭘 바꿔? 수동으로 타는 거지. 여자친구랑 수동 시트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 이게 장점이 뭐냐면 뭐 하려고 할 때 확 전체 관람가. 아 근데 이사력 타면 여자친구 안 생기는데? 생기려다가도 이사력 뭐가 안 생길 것 같아. 후방 카메라만 한번 다시 확인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끝나면 빈대떡 먹으러 갈까요? 빈대떡 잘하는 데 있어? 그쪽은 현이한테 물어보는 게 더 빠를걸? 아 현이네 학교 근처니까. 이 새끼 지네 학교 근처에서 작업하는데 오지도 않네. 막걸리를 맑은 것만 먹자고. 맑은 것만. 바쁘시네. 바쁘다고? 제가요? 늦게 오면 말을 하라는 얘기는 얘가 처음으로 허락을 맡은 거야 요 근래에. 근데 이런 날 우리가 집에 그냥 가버리면 이제 울어.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안 만나. 열받아서.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나 갖고 놀아야지. 아, 비 너무 많이 온다. 나온다. 후졌구나. 열심히 설치했는데. 이게 결국은 안드로이드니까 어플들을 똑같이 핸드폰처럼 깔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했을 때 제일 좋은 반응이 있는 게 아이버스라는 어플인데
그 웬만한 사용자들이 원하는 차량의 정보가 다 올라오는 건데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면 전 요거는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차 문을 열면 이게 나와요. 와우, 다시 와우. 라이트 펑션에 보면 컴포트 블링크라고 해서 5회 우리 요즘 나오는 차들처럼 나 이 기능 때문에 원래 내 차 다 되거든. 그래서 차선 변경할 때 꽉 안 하고 그쵸. 살짝 하면 한 번 깜빡하고 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냐면 깜빡 나 진짜 그러고 다녔어. 그러니까 이걸 현이가 싫어할 수가 있겠냐고. 야, 죽인다 이거. 이거 죽이죠. 이 기능은 이게 되는지 몰랐어, 이 사륙에. 아유, 이건 돼야죠. 연비 리셋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리셋하면 다리 여기도 리셋돼요. 아, 여기 와우. 이게 굉장히 많은 기능이 돼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거 건드려 보면 차를 잘 만든 거야, 이것도. 그렇죠.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이런 이미. 기능들이 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차라는 거야, 이게. 그렇죠. 이거 사진 찍어서 현이 보여주면 괜찮다고 할 것 같은데? 진짜 요즘 차 다 되는 건데 이거 하나 해놓고 되게 좋아한다. 애플 카플레이어도 되나? 그럼 팀 앱을 깔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팀에 깔 필요가 없네. 됐다. 끝. 오케이. 현아 축하해. 키. 만 하면 끝나죠. 고객님 키는 몇 개 해드릴까요? 키를 몇 개 팔까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내가 한 10개 정도. 현이는 그러면 한 2개 정도만 더 할까? 얘기가 그렇게 된 건데. 렌트도 돌리는 거예요? 아니 매장마다 놔둬야 되니까 매장이 10개가 생길 거니까 앞으로 생길 때마다 지금 하나씩 파드릴게요. 두 개만 해줘요. 두 개만. 두 개만요? 그럼 총 세 개? 응. 옛날 차들은 바로 등록이 돼. 자, 리모컨 세 개가 등록이 다 끝났습니다. 이 코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방금 이 화면만 봤으면 저 차 문을 아무나 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저 차는 문만 열리면 모두를 떼서 시동 잡 가능?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아, 저거 있는 거고 얘는 파는 거구나. 비싼 장비는 같이 달려 있어요. 이런 건 얼마씩 해? 비싼 장비들은 한 3,400만 원 하죠. 왜 이런 게 사고 싶지? 키도 없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BMW야, 이렇게 BMW야. 이렇게. 근데 차 트렁크의 모양은 이렇게인데. 근데 원래 이렇게 키는. 차는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로고 이렇게 붙어. 거꾸로 붙은 거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 차가 뒤집히는데 이러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막걸리에 빈대떡. 빈대떡에 막걸리지. 이거 키 근데. 술부터 마시고 안주 먹어요. 키 이거 돼? 아, 다 확인했어요. 안 꽂히는데? 이쪽은 꽂히고 반대쪽은 안 꽂히는데? 아씨 망가질 것 같아. 뭐야? 열린 거야. 왜 얘만 열려? 아, 하나만 열리는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운전석 문짝만 열리고 리모컨을 두 번 눌러야 조수석이 열리기 동승석이 열리게 돼 있는데 한국은 일단 총이 없고 그런 강도가 있을까? 열어봐요. 열리고 잠그고 열고. 근데 강도가 다 한쪽만 하게. 야! 구독은 했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나는 이 키가 세 개가 된 게 제일 좋아. 강도에는 취약하지만 문도 한 번에 다 열리고 깜빡이 신형차 감성. 아, 깜빡이 최고. 만족스러운 작업이 현이한테 돼야 되는데 왜 형한테 기분이 좋은 작업이 됐을까? 아니 왜냐면 현이가 좀 있으면 군대 가거든. 노렸구나. 원래 아들 핑계 대고 내 거 사는 거야. 형은 다 계획이 있구나.
너도 계획이 있어서 내가 데리고 온 거 아니야? 네, 아무튼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다른 작업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른 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들 시청해 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해야지, 계산. 계산. 네, 이쪽으로. 감사합니다. 들어갔어,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일시불이요. 네. 갑시다. 갑시다. 막걸리 먹으러 갑시다. 비도 오고 기분도 그러니까. 비도 오고. 찍지 마세요. 저 찍어주세요. 이거 이따가 매입할 거냐고 한번 물어볼까? 뉴스. 제품값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폐기물 버리는 비용을 주시고 가셔야 되는데. 강제 매입. CD데크가 생겼으니까 246을 한 대 사야겠는데. 그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있는데 차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F10 한 대 사야 될 것 같아. F10 휠타이어가 멀쩡한 게 한 대분이 있어. F10 한 대 사면 휠타이어 값은 일단 굳잖아. 엔진 퍼진 거 뭐 한 200이면 사지. 난 모르겠다 이제. 난 모르겠다. 그 폐차장이 별로 안 좋아하겠어요, 형님. 야, 폐차장 보낼 때 나 뼈만 보내. 폐차장 사장이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알아? 사장님 이거 바퀴도 안 달아서 보냈어요. 와, 진짜 너무 많이 됐다. 새 차 안 타고 246 사달라고 하는 놈도 있는데 뭐. 따라가는 거지 뭐. 뭘 따라가? 나는 새 차 좋아해. 맨날 못 따라 차 사가지고 싸고 치고. 벤츠도 한 대 있다? CLS 나 알죠. 그거 말고 그러면 또 샀어? 여기 달아주세요. 눈으로 심한 욕 달아주세요. 집에 왔나 봐. 가마로 통닭에서 치킨은 이 새끼 요즘에 맨날 배달의 민족에서 시켜먹어. 맨날 배달의 민족이 시켜먹어. 좋겠다. 한 달에 만 원씩. 그 뭘 시켜먹어? 만 달에 만 원이면 짜장면도 9,000원 하는 시대에. 아, 그래? 장형석의 아이폰 연계했어. 연계했어. 반말이 좀 기분 나쁘네. 반말해, 반말. 어? 아, 건방져, 이 새끼. 아까 전에 그것도 있었어. 이거 연결 안 됐을 때 짝이 없어. 어, 짝이 없어. 나 짝 있거든. 번영. 무시당했어? 무시한 거야. 너 같은 놈이 짝이 있겠냐?